마취 이후에 생기는 두피 감각 이상을 들 수 있겠는데요. 또한 이제 이마가 좀 부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비절개 모발이식 또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. 그 절개 모발이식 모발이식도 부작용이 있고 비절개도 모발이식도 부작용이 있습니다. 둘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마취 이후에 생기는 두피 감각 이상을 들 수 있겠는데요. 또한 이제 이마가 좀 부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비절개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는 채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낭의 손상 가능성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채취된 모낭이 그러니까 두피 아래에 파묻혀서 낭종을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. 매우 드물고 저는 지금까지 그 사례를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을 본 적은 없어요. 하지만 매우 드물게 학회에 보고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염두에만 두시면 되겠습니다. 모발이식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최근에는 뭐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